페라리 296 GTB입니다. 페라리 최초로 V6 그리고 PHE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외관에서 느껴지는 페라리만의 포스는 여전히 강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의 배분, 특히나 전체 이 건조 중량이 1400k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량에 속하고요. 앞쪽의 그릴이나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인 느낌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승 차량은 트랙 스펙이기 때문에 측면에 보시면 카본으로 립 스포일러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 날카로운 느낌 아주 좋습니다. 최근 페라리의 디자인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미지가 앞면에서 딱 펼쳐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의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미드식 구조라서 앞쪽에는 프렁크가 존재하고요. 엔진은 뒤쪽에 있습니다. 프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살짝 보여드려보면 예,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이 정도면은 기내용 캐리어보다 조금 더 큰 예, 그런 짐이 수납이 가능하고요. 밑에 깊이가 있어서 고기도 하나 놓고 위에다가 가로로 눕히면 웬만한 캐리어 두 개 정도는 예,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트 장보기 같은 것들에도 이 정도면은 공간 어느 정도 활용은 가능하고요. 워셔액은 이 앞쪽에서 예, 주입할 수 있도록 반사가 되긴 하는데 좀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LED로 실내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꽤나 밝은 편이죠. 그리고 워셔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퍼 안쪽으로 이렇게 노즐이 연결이 되는데 그 기존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와이퍼 안쪽에서 분사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날렵함과 낮은 차고는 촬영할 때도 예 제가 지금 쭈그려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촬영하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쪽에서 봤을 때의 웅장한 느낌 그리고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 보면 사실상 이 차는 페라리 라인업 중에서는 컴팩트 바디에 속하거든요. 근데 차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미드 리어 엔진 구조의 독특한 형태인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 같은 것들은 여느 스포츠카와 다른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런 느낌이 다가오죠. 무게 배분은 전륜 후륜 앞뒤 비교를 했을 때 40.5 대 59.5로 나뉘어져 있고요. 연료 탱크는 65리터입니다. 휠베이스가 2m60인데 전체적으로 차고가 그렇게 높거나 또는 전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비례감은 확실합니다. 휠은 앞뒤 모두 20인치고요. 다만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45, 35, 20이고 뒤쪽은 305, 35,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으로 큼직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플래그 타입의 아웃사이드 미러는 예, 외관에서 봤을 때의 익스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고 공기의 저항도 최소화시킨 걸로 보여집니다. 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앞쪽에서 날카롭게 뻗어나가면서 뒤쪽으로 바람의 흐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루프는 바디 컬러랑 같지만 이 A필러 자체, 기둥 자체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여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방식이 아니고 누르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공기 빨아들이는 부분 보세요. 굉장하죠. 뒤쪽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네, 여기도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리가 아니고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엔진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팬더가 굉장히 와이드하다라고 느꼈는데 뒤로 쭉 뻗어 내려오니까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곡선을 표현을 해낼 수 있는지 페라리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쪽으로 이어졌을 때도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이 들고요. 앞쪽에서는 손이 베일 정도로 굉장히 좀 날카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뒤쪽으로 오니까 조금 더 강인한 느낌, 단단하면서도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보다 차가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리어 스포일러는 지금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운포스가 100kg 이상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 수준의 안정감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최근 페라리의 다른 차량들과 트렌드 같이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디퓨저도 네, 굉장히 공격적이죠.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익스테리어적인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충전은 역시 바깥쪽에서 캡을 눌러서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쪽에서 버튼으로 여는 방식이고 기둥 쪽에 있습니다. 양쪽 기둥 쪽으로 조수석 쪽에는 기둥의 주유구, 운전석 뒤쪽에는 기둥의 충전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차고가 워낙 낮다 보니까 주유구가 이 지붕 쪽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요. 운전석 쪽이 아닌 조수석 쪽 요 뒤쪽 라인, 지붕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요. 캡이 없는 캡리스 타입이라서 사용하기엔 굉장히 편리하죠. 운전석 기둥 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버를 들어 올리면 뒤쪽에 엔진룸을 볼 수가 있죠. 엔진은 뒤쪽 가운데 운전석하고 조수석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V6 120도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2cc고요. 최고 출력은 663마력, 토크는 75.4kgfm입니다. 8단 F1 DCT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모터 출력은 7.45kW에 167마력, 순수 전기로 약 25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속도로는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135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토탈 출력은 830마력이고요. 스마트 키는 페라리의 다른 차량들과 비슷합니다. 가죽이랑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고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요. 엠블럼 너무 예쁘죠. 도어 여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위쪽에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여는 방식입니다. 도어는 두툼한 편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량화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다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인승이기 때문에 실내는 뭐 심플하게 보여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트는 몸이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틀 자체는 역시 풀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기는 한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약간의 짐을 좀 넣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도 역시 풀 카본이고 문 열고 닫는 거는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프렁크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주유랑 충전이 양쪽에서 가능한데요. 이것도 PHEV 때문에 이렇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시트는 이 카본 시트인데 전동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수동식인데 높낮이 조절 같은 것들 전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스는 조금 거슬리는데 카본은 반사가 되더라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 가속 페달 측면 이 격벽 쪽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 레이스카의 DNA가 살아 숨쉰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다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그리고 오토파크라고 해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D컷이고요. 풀 카본에다가 이 손이 닿는, 많이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패드 시프트가 독특하게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 큼직하게 이것도 역시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보기에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락했고요. 헤드레스트도 적절한 쿠션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루프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글쎄요, 이 차고도 낮고 시트 포지션도 낮지만 루프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로마랑 달리 루프는 패브릭이고 이 선바이저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시동은 스티어링 이 가운데 부분에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풀 디지털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안쪽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조작할 때는 조금 적응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메뉴 구성 자체가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일반 내연기관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충전하는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엔진 소리가 제법 좀 들리죠. 근데 이 엔진 사운드는 다시 듣더라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 등은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요. 좌측, 우측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 설명
이미 드렸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전화 기능 관련된 것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맣게 돼 있다가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성 인식도 가능하고 아래쪽에 전조등, 전조등 컨트롤할 수 있도록 라이트 모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다열 방식인데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레이스, ECS 오프, 웬 모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스포츠랑 웬 모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레이스까지는 겁나가지고 건들기가 조금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뷰인데 해상도가 높고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와이퍼 컨트롤, 예, 와이퍼 컨트롤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와이퍼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공조장치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에어벤트도 되게 일체감이 좋고 여기에서 보시면 오토모드 간단하게 누르시면 조작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온도 조절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조속에서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속도 같이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달리는 걸 모니터링 해볼 수도 있고요. 오디오,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세팅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온도 조절도 가능하죠. 공조장치. 아, 이런 데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위아래는 전부 다 가죽입니다. 여기 센터 터널이 되게 낮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이고 기어가 되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토, 매뉴얼, 그다음에 후진할 때 런치 컨트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조작해보면 이 조작감 같은 것들이 딸깍딸깍 하면서 되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이고요. 약간 딸깍딸깍해서 터치가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방식이 아니고 딸깍딸깍해서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살짝 패여 있는데 이 부분은 스마트키 보관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살짝 수납공간 같은 것들이 있고 USB 입력하고 이 충전 단자 A타입으로 갖춰놨습니다. 네, 여기도 물론 카본이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을 잡아당기는 방식, 여기서 잡아당기면 되고 공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넓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깊이나 넓이는 괜찮은데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죠. 마감은 카펫 재질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둥 올라오는 부분은 스위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루프는 전부 다 패브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거울은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비닐은 제거하지 않겠는데요. LED로 간접 조명도 있고요.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은 이렇게요. 실내 등도 예 모두 다 LED 구성인데 차 실내 공간이 이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뒤쪽 시야가 넓고 시원하게 다가오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기어 변속기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고요. 지금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돌아서 페라리 특유의 그 웅웅웅웅하는 엔진 소리가 들리지만 전기 모드에 EV 모드로만 주행할 때는 이 페라리에서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숙합니다. 그렇다고 모터에 힘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페라리에서도 이런 그 PHEV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최근에 전기차 러시는 정말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속감이 워낙 좋은데요. 기준 속도에서도 킥다운 같은 거 하면 바로바로 느낌이 옵니다. 오. 예, 무서울 정도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이 차의 가속감을 보시려고 한다면 충분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좌석에 앉아서도 그 느낌이 팍팍 다가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내연기관만으로도 사실상 이 차 차고 넘치는데 전기모터가 그때그때 개입을 해서 힘을 더해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공도에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만 보여드리고 말로 지금 제가 경험한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해보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페라리에서 연비 논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요. 이 차가 PHEV, 그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요. 복합 연비가 11.7km, 예, 11km대 후반이고 도심에서는 10.6, 고속도로에서는 13km대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페라리고요. 예, 달리는 차거든요. 거기다가 트랙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예, 두 자릿수 연비는 복합이든 도심이든 고속주행이든 두 자릿수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스포츠성이 떨어지느냐? 2차 제로백 3초도 안 걸리거든요. 스펙상 2초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달리기도 잘 달리고 연비도 좋고,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쳐다봐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의 좀 성향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했어요. 네, 지금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모드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순수하게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는 거리는 거리로는 약 25km 정도, 근데 주행해보면은 30km 내외, 예, 30km까지 25에서 35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속도는 120에서 130 정도까지도, 예,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무게배분이 앞쪽이 40.5, 뒤쪽이 59.5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보통 이 엔진이 중간에 있거나 약간 뒤쪽에 있는 차량들은 앞쪽이 와인딩 로드 달리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무게 배분이 좀 덜 실려서 살짝 이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페라리 296 GTB에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쪽에서도 마치 뭔가 엔진이 실려있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운포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무게가 좀 확실히 좀 눌려 있어서 거칠게 와인딩 로드로 몰아붙여 보더라도 안정감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 로마에서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그 옵션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도 갖춰주고 있고요. 도심 주행에서 이 가속방지턱이 높은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차고가 낮고 앞쪽에 립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갖춰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 도로 여건이라고 하면 정말 편안합니다. 이 차가 과연 스포츠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스트로크도 굉장히 짧거든요. 쇼바 구조를 보면은 스트로크 굉장히 짧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게 데일리로 운영을 하셔도 허리에 부담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도 가죽으로 이렇게 몸에 닿는 부분은 쿠션감이 조금 있지만 사실 카본으로 이 백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쿠션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오래 장시간 동안 차를 타도 몸에서 받는 이 피로도 같은 것들이 여느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는 월등하게 낮다라는 점도 분명한 장점인 것 같고요. 4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시원시원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으로나마 일상에서, 그리고 일반인이 이 차를 타면 어떨까 뭐 요정도 느낌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전혀 뭐 피로도를 느끼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꽂힌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지 되게 묘한 느낌. 근데 여느 차량에서는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출중한 브레이크 제동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브레이크 성능이 좋으면 잡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조작할 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에 약간 좀 부담 같은 것들, 발목에 부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보통 차가 이렇게 롤이 있거든요. 롤이 있는데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수평에서 수평 이동을 하는, 아 정말 이 차고가 낮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시 강성이라든가 무게도 경량이죠. 엔진의 위치, 뭐 앞뒤 무게 배분, 서스펜션의 세팅,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전부 다 이 집약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는 것 같고, 또 안정감, 특히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바로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이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장시간 차량을 시승을 하게 되면 차량으로 운행을 하게 됐을 때에 피로도를 낮추는 요인인 것 같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이 최근에 포장을 한 이 저소음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88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88 올림픽에서 이 정도의 노면 소음이다라고 하면 썸머타이어로, 사실 썸머타이어 조용한 편이 아닌데 그립은 좋지만은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것들도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뭐 296 GTB 같은 차량이 사실상 뭐 정숙성이나 소음 같은 거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유리도 일반 이중접합 차압 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 이 정도면은 뭐 네, 소음하고 진동 같은 것도, 특히 이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도 워낙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고 페라리가 만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거의 풍절음도 거슬리는 거는 못 느꼈습니다. 엔진이 바로 등 뒤에 있으니까 정말 얌전히 차량을 몰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뭔가 뒤에서 기계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빨리 달려보라고 저를 자꾸 재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얌전하게 몰기가 어려운 차량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이율배반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PHEV 시스템이 있어서 EV 모드로만 일정 속도 이상 달릴 수 있어서 편안하고 정숙하게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달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1년 365일 시종일관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PHEV 시스템을 써서 EV 모드로만 정숙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도 296 GTB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레이스 모드가 있고 퀄리파잉 모드가 있는데 레이스 모드에서는 최대 출력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가 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830마력, 토탈 출력 830마력까지는 끌어당기지 않고 퀄리파잉 모드에서는 최대치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830마력이요. 도심 주행할 때 두 가지가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요. 첫 번째는 차고가 낮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나 지하주차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됐고요. 리프트업 다운 같은 기능이 추가가 됐으면 조금 덜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낮은 건 사실상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폭이 차 폭이 상극보다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 때문에 더 체감상 넓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운전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페라리 296 GTB, 일단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뭐 네, 기쁜 마음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00rpm,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엔진 회전수를 가지고 기준속도를 뽑아주기 때문에 연비, 사실 뭐 이 차에서 연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는 도움을 좀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드를 다르게 선택을 하면 완전히 다른 미션 변속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거칠고 신경질적인 느낌도 충분하게, 충분하고 든든한 만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카본 세라믹 채택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39cm일 겁니다, 아마. 이 지름이 39 정도로 알고 있고, 뒤쪽에는 36. 디스크 자체가 일반 차량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재질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덕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달리기도 잘 달리지만, 제동 성능이 정말 정말 안정감 있고 또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달리는 차량들은 스티어링이 좀 묵직하거든요. 묵직하고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296 GTB에서는 스티어링이 가벼운 건 아닌데 적당한 무게감과 함께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이 직선 주행을 할 때도 스티어링의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굳이 하드코어하게 막 와인딩 로드에서 극한으로 차량을 몰아붙여 보거나 이런 고속도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려보지 않더라도 페라리의 감성은 충분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뭐 200km, 300km 나가면 뭐하냐, 국내 도로 여건이 받쳐주질 않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차량들로 시속 100에서 150 정도를 달릴 수 있는 도로 조건이라고 하면 이 차는 200km 그 이상도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로백이 3초가 안 되거든요.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고 10초가 뭡니까? 7초, 8초 정도면은 200km까지도 충분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 도로 여건에서도 이 차의 성능은 얼마든지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허락되는 조건 하에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 없어도 이 달릴 때 집중도가 굉장히 좋고요. 사실상 이 차는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만의 만족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진짜 본격적으로 이 달리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기고 그 감성 같은 것들을 운전자한테 충분하게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글쎄요, 내가 앰비언트 라이트 없다고 이 차에서 아쉽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엔진의 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거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 그리고 초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뒤쪽이 좀 들리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296 GTB에서는 저는 시승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앞쪽에 좀 눌린다는 것들도 되게 신기했고 달릴 때 고속 주행을 할 때 뒤쪽에서 꾹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차량을 믿고 충분하게 내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니까 아 이래서 페라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코너링은 아 진짜 어떻게 우리 차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차선 변경만 해봐도 느낌 오지만 예, 이 차는 와인딩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돌아나갈 수 없는 조건에서 돌아나가고 이 속도에서 이런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네, 이상 페라리 296 GTB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